일단은 이 팔의 힘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. 팔의 힘. 아까 내가 그 푸쉬업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, 팔의 힘 부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, 관자극 지금 이 정도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는 그냥 일반적인 속도라고요.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일어나는 동안에 한 얼마나 1초 정도 걸리나? 안 걸리 0.5초. 근데 순간적으로 그냥 빨라지지. 예. 그리고 또한 가지는 뭐냐면 자세 중에 이러고 있어. 이러고 이제 힘드니까 이러고 해. 자, 이러고 있어. 파도 오네. 근데 이 상태에서 이렇게 일어나는 건더 시간이 많이 걸려. 근데 내가 이렇게 상태를 들고 있어. 파도는 되게 좋아. 이 들어있는 상태에서 그냥 올라오는 거는 상대적으로 시간이 줄어드는 거죠. 맞습니다. 그리고 이제 내가 하는 연습 중에서 이렇게 발을 빼놓고 이런 연습을 하거든. 이렇게 일어나는 연습을. 자, 예. 봐봐. 아시지? 이 상태에서 이렇게 하면서 발을 빼놓고. 자, 뭔 차이가 있냐면, 분명히 내가 이렇게 일어나려면 이 팔을 안 밀면 못 일어나는 거야. 그지? 예. 이 상태에서 이거 손딱 놓는 순간 넘어지잖아. 그지? 아. 근데 이게 이 상태에서 내가 얘로 쭉 미는 거야. 쭉 밀어서 밀어야 돼. 쭉 밀어서. 뭐냐면 그냥 단순히 팔 이거는 충분하지 않은 거지. 미는 힘이. 네. 근데 이제 미는 힘이 들어서 지금 이제 손뼉을 쳤잖아. 잘 자세는 안 나왔지만 그이 팔에 미는 힘을 키워야 된다는 거지. 그러니까 이제 그런 동작을 연습을 해야 되는데, 팔굽혀펴기만 가지고는 그게 안 되더라고. 이제 그런 미는 아까 했던 자세, 손바닥 치는 것도 도움이 돼요. 왜냐하면 손바닥을 치기 위해서는 내가 잠깐이라도 조금 떠 있어야 된다. 그러려면 떠 있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팔을 밀어줘야 된다. 밀어주는 동시에 떠서 하고 딱 봐야 된다. 미는 힘이 생기는 거지. 아까 이제 발 빼고서 이렇게 밀어서 서고, 그것도 그게 상당히 중요하고, 실제로 내가 그 테이크오프를 해보니까 도움이 돼요. 요그 팔의 힘의 어떤 그 쉽게 말하면 테이크오프가 빨라지는 거야. 빠를수록 좋거든 사실은. 왜냐하면 내가 테이크오프를 하고 딱 했는데 파도는 지나가는 시간이 0.5초인데 나는 1초 만에 일어났다. 파도가 벌써 지나갔다는 얘기잖아. 근데 파도가 거의 0.5초 정도 세고 나도 일어나는 속도가 0.5초다. 그럼 조금 더 빨리 일어난다. 그러면 내가 좀 여유가 더 생기는 거지. 그냥 파도 봐가면서 천천히, 아, 요 파도 내가 일어나면 되겠다. 쭉 밀릴 때딱 일어나면 내가 더 쉬워지는 거지.